2024년 1월 3일 수요일 현지 시각 오후 5시 30분. 네. 한국은 7시 30분. 여기는 베트남 후에. 그 앞에 있는 것은 후에성 되겠습니다. 네. 입장료는 이렇고요. 최소 20만 동부터 많게는 53만 동까지. 오른쪽에 거는 아이들 기준이고 왼쪽은 성인 기준이고, 아마 이것도 외국인 그건가? 여기는 이중으로 받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냥 그 베트남 말로도 그대로 쓰여 있는 걸로 봐서는 후에성 해자로 둘러싸여 있는 후에성 내성 방향, 저기는 외성 망루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. 해가 지는 뉘엿뉘엿 지는 요 타이밍에 와서 보니까 멋지네요. 광장도 넓고, 여기 사진 찍는 사람들 많습니다. 있어 보이죠? 사진 찍으면 잘 나올 것 같아요. 느낌이 이렇게. 멋지다. 모델이다. 이야, 잘 어울리는데 아가씨하고. 네, 베트남 아가씨 옷을 저렇게 입고 와서 사진 찍습니다. 아주 멋진데. 오, 행사는 모양인데 뭔가 저쪽에서는 공연 같은 거 늘 항상 그렇게 저기는 가족들이 나와서 또 사진 찍습니다. 오, 멋지다. 타이밍이 저녁 시간이라 조금 뉘엿뉘엿해지는 거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여기는 또 중앙 해자 뭐 이런 건가요? 잠깐만, 근접해서 안에 들어가지 못하지. 저는 3년 전인가 4년 전에 들어가 봤습니다. 그때도 역시 다낭에서 바이크 타고 왔었고요. 들어가서 안에 여기 있는 소위 우리나라로 치면은 경복궁 근정전도 들어가 보고 안에 구경 다 하고 나왔었기 때문에 크게 아쉬운 건 없습니다. 그래서 오늘 그냥 바이크 타고 와보는 데 의의를 두는 걸로 그렇게. 예, 후에성 정문 되겠습니다. 후에성 정문. 베트남 최초의 통일 왕조 응우엔 왕조의 성입니다. 후에성 정문입니다. 와서 그래도 후에성 화면에 담아보고 가긴 하는데 갈 길이 까마득하네. 120km를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해는 지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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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끊고, 네. 갑니다.